안녕하세요. 그린넬의 TV, 그린넬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과일 건강하게 먹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달콤한 맛이 납니다. 과당은 과일의 설탕이라는 의미로 꿀이나 과일, 꽃, 베리류, 뿌리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과당은 사탕수수나 사탕비트, 옥수수 등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집니다.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결합되면 설탕이 되겠습니다. 과당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중 가장 단맛이 강합니다. 과당의 상대적인 단맛은 설탕의 1.7배 정도 됩니다.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포도당을 많이 섭취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포도당이 많으면 파이루베이트가 많이 생기고 TCA 사이클을 돌던 사이트레이트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빠져나와 지방산 생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고 지방 축적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당이 많아도 마찬가지로 지방산 생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또 글리세롤도 많이 합성되어 결국 중성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는 초저밀도 지단백을 구성하게 됩니다. 과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겠습니다. 과당 그 자체가 비만의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당이 과잉 칼로리 섭취를 제공한다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당으로 맛을 낸 음식이나 음료는 설탕이나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혈당을 덜 올리기 때문에 적당한 과당의 섭취는 당뇨 환자들을 위한 감미료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생산을 촉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 과당 섭취가 식사의 혈당 반응을 감소시켜줍니다. 하지만 과당의 과잉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 비만,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의 탄수화물 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의 정도에 따라 낮은 것, 중간 정도, 높은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낮은 것은 아보카도로 100g당 탄수화물이 0.9g밖에 안 들어있고, 대신 지방이 18.7g으로 매우 높아서 저탄고지 시기에는 가장 좋은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높은 것은 건자두가 56.8로 건과일은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탄고지 시기 시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과일을 빼면 바나나가 탄수화물 함량이 20으로 가장 높습니다. 옆에 2시간 혈당 인슐린은 제가 과일 100g을 먹고 2시간 후 혈당과 인슐린을 재본 것입니다. 자가혈당 측정기가 아닌 정맥혈로 직접 잰 것입니다. 혈당은 70에서 80 정도로 과일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네 가지 과일을 75g씩 총 300g을 먹고 재보았습니다. 역시 혈당은 78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 탄수화물의 양은 31 정도로 꽤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대로 저탄고지 시기를 하려면 탄수화물의 양을 50g 이하로 섭취해야 하는데 무심코 과일을 먹다 보면 이를 초과하기 쉽습니다. 과당의 과잉 섭취가 중성지방의 수치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과일은 하루에 2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일 외에 다른 음식도 섭취하고 혈당을 재보았습니다. 감미료 종류나 기름은 50g을 섭취하고 측정했습니다. 기름 종류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에리스리톨이나 스테비아는 탄수화물이 없고 칼로리도 없습니다. 혈당도 가장 낮았습니다. 비정제 유기농 설탕이 110으로 가장 높았고 코코넛 슈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정제 흰 설탕은 저희 집에 없어서 실험을 못했는데 아마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종류 음식을 100g 먹고 혈당을 재보았습니다. 고기나 계란, 연어, 두부, 견과류도 다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견과류 중에는 캐슈넛이 탄수화물 함량이 좀 높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 종류 100g을 섭취하고 혈당을 재보았습니다. 확실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혈당이 140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군고구마 142, 삶은 고구마 166, 현미밥 149, 7분도미밥 155 등 140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마가 혈당을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구마는 GI 수치가 55로 중간 정도라고 듣고 안심하고 평생 즐겨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경구 당부화 검사를 했고 내당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항상 공복 혈당만 재고 정상이 나오니까 나는 당뇨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재미삼아 이 실험을 했는데 만약 계속 공복 혈당만 쟀다면 완전히 당뇨로 진행이 된 후에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도 저탄고지 시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지금은 모든 검사 결과가 다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식후 혈당을 재보시기 바랍니다.